자, 연속 득점으로 이어가고 있는 응우에. 자, 투비크. 오. 자. 공간 있는데 키스. 와! 득점. 와, 깔끔했어요. 키스가 안 났다면 공간으로 빠질 수 있었던 자, 투비크인데. 오, 초반부터 야. 강력한 스트로크로 투뱅크 분리각 잘 만들고 야 이행운의 키스가 오. 오늘 또 결과를 어떤 방향으로 치우칠지 또 재밌는 양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키스 대신 인사해 주죠. 자 김병호 리더 네. 미안해서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자 단숨에 하이런 자 좋습니다. 네. 도착지점 좋고요. 아무리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죠. 1세트와 2 어떻게 보면 두 팀 모두 1, 2차전에 4대0이라는 스코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1세트의 중요성을 두 팀 모두 선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 자 노란 공 왼쪽이 보인다면은 장단장으로 라운드를 좀 그려보는 공격도 괜찮은데 3쿠션 이후에 한 쿠션을 더 이용한 3뱅크로 갑니다. 자 괜찮아요. 나오면서 와 득점. 오 100점까지 왔어요. 남은 점수는 적죠. 자 오늘 경기 1세트부터 엄청난 대형 하이런이 터지고 있는데 네. 와 조금 투박하게 맞았거든요. 네. 밀림이 부족하지 않을까 예상했지만은 아 어마어마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바깥 돌리기는 가능하다면은 자 짧게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인데. 타이머 출발각이 플러스 출발이다 보니까 얇은 두께로 코너에 진입하더라도 조금은 짧아질 수 있거든요. 자 노란 공 원뱅크 걸어치기 강력하게 출발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네. 내친 김에 뱅크샷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조재호 선수는 오늘 3, 4세트에 배치가 돼 있고요. 네. 1, 2세트만 앞에서 잡아준다면 3, 4세트를 마무리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NH농협카드의 라인업이 바로 그 전략에 네.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타고 내려갑니다. 살짝 밀렸죠. 네. 네. 자, 하이런 8득점. 아, 상당히 부담을 주는 점수죠. 그렇죠. 지금 이 8득점은 만민검 선수와 몬테스 선수. 자, 1점 1점 또박또박 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네. 그만큼 욕심을 내서 포지션 플레이를 좀 더 무리수를 두더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8점 너무나 큰 점수로 다가왔습니다. 아 거의 뭐 마무리까지 갈 뻔했는데요. 자 이어서 마민검 선수입니다. 자 마민검 몬테스 이제는 수비는 없어요. 최선의 공격이 1세트를 아 첫 타를 놓쳤어요. 그렇죠. 네. 1이닝부터 8득점을 자 원투펀치가 아니고 3펀치를 맞은 그 느낌의 네. 지금 첫 타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께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은 큐코치 흔들렸습니다. 자 김혜호 선수 2차전에서 아주 놀라운 활약상을 1세트에 보여주었습니다. 자 김병호 선수 오늘 1세트 끝나면 할 일이 없어요. 네. 자 최선의 응원도 좋지만은 세트를 자, 이기고 응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살짝 마이너스 출발이지만은 내 당점을 하단을 쓸 수 없는 출발이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짧고 빠른 스트로크로 각도를 좁혀야 되는데 자 몬테스 선수 이 몬테스 선수가 응우행 김병호 초콜 선수에게 모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득점 출발 자 시작은 조금 늦게 시작된 NH농협카드 그러나
이 팀에는 몬테스가 있어요. 최근에 엄청난 다득점을 만들어내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을 겁니다. 5 쿠션 키스 빠졌고요. 좋아요. 돌아서 득점. 방금 보신 이런 바깥 돌리기는 자 회전을 많이 주고 많은 두께로 끌림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몬테스 선수는 완벽하게 당점 조절 그리고 내공의 속도 완급 조절까지 득점을 위한 최상의 공격을 네. 보여준 겁니다. 놀랄 조재호 선수가 살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지금 몬테스 선수가 점수를 얼마나 누가 먼저 빠져나가고 와! 자, 키스 라인이 절묘하게 두 개 모두 빗겨나갔어요. 자, 야. 하나 카드는 키스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지났고. 자, 여기서 또 빠지는 키스. 어마어마했죠. 네. 네. 와, 뭐 접전으로 빠졌기 때문에. 오, 그리고 다음 배치 좋아요. 네. 빗겨치기 짧게. 쭉 중단에 가깝니다. 쭉쭉. 조금 짧게 빠졌어요. 네. 자 회전을 조금은 아낀 부분이 3쿠션 이후에 좀 좁혀지는 과정이 그려졌는데, 야 좀 더 부드러움을 유지해야 되는 1쿠션 이후의 일적과 내 키스가 조금 염려스러웠던 겁니다. 야 정말 짧게 빠졌고요. 큐코치를 잡아주느냐 놔주느냐의 차이가 3쿠션의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자 그 부분에서 살짝 미스가 한번 나왔고요. 자 대위전입니까? 안 돼요. 코너를 찍고 왔는데요. 네. 첫 이닝에 워낙 감각이 좋았던 응위엔 선수인데 야갈 거예요? 네. 야갑니다. 가죠. 자 원투쿠션이 거의 동시에 맞았기 때문에 내 회전은 잠시 실종된 그만큼 자 보시면은 코너에 동시 맞게 되면은 내 회전력이 완벽하게 차단되거든요. 여기서 눌렸죠. 회전이 풀리면서 밋밋하게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자, 거의 뭐 끝낼 기세였는데요. 응위 선수. 네. 공타가 나왔습니다. 자 타이머. 자 결과적으로 NH농협카드 1세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어려운 배치를 분명히 해결을 보고 하이를 노려야 돼요. 뱅크샷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 공격에서 실패가 나온다면은 자 세트를 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플러스 2로 가나요? 장단 장으로 정석 3뱅크로 갑니다. 순방향으로 가는군요. 한개 각이에요. 네. 자 조금 길어요. 조금은 와 돌렸습니다. 해결을 해냅니다. 야, 조금은 길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내공의 부드러움으로 네. 3쿠션 이후에 좁혀지는 그 각도를 자 엄청난 선수네요. 자, 옆돌리기로 가느냐 플러스로 가느냐의 경계선. 네. 길게. 아우. 오. 아. 정면 충돌. 뱅크샷을 잘 뽑아내고 지금 키스가 났습니다. 자 얇게 조금 더 얇아야 밀적구와 내공의 분리각을 확실히 만들어내는 출발이었는데 자 오픈 브릿지라 아무래도 확실한 믿음이 좀 부족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바깥 돌리기. 자 완만하게 득점이 이루어지고 포쿠션으로 득점이 되면서 다음 배치가 오 나쁘지 않네요. 자 돌리기 길게 포쿠션 공략인데 자 키스 키스가 있어요. 자 밀려났습니다. 와. 네 키스 1점. 자 너무 쉽게 생각했나요? 조금 더 얇은 두께로 살짝 분리각만 더 키워주면은 키스가 전혀 없었는데 자 옆돌리기 포쿠션 봤죠? 네
그 선수가 처음 PBA 무대에 올라왔을 때보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PBA UMB 있다가 PBA로 오게 되면 공도 바뀐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세트대 경기에 조금 더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뭐 거의 적응 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돌아온 각도 설정 좋고요. 좋습니다. 네. 아, 이적구 키스가 좀 아쉬운데 확실하게 두께에 의존한 바깥 돌리기 무리하지 않은 스트로크로 자 득점은 잘 됐지만 여기서 나오네. 맞는 방향이 네. 안 좋아요. 아 키스 바로 옆 돌리기 자 짧게 가요 있는데. 짧게 가요 아, 네 조금 부담이 있는 각이죠. 네. 그러나 지금 현재 파란 공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 득점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좋은 배치는 주지 않을 것이다를 예상한 몬테스 선수. 아 이번 클림 조금은 인적과 두껍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네. 자 어깨를 한번 풀어보는 응예 자 원뱅크 왼쪽 여기 던지고 원뱅크 걸어치기 살짝 끌림 필요해요. 끝내기. 자 키스 만나면은 자, 가능합니다. 돌았어요. 가능해요. 자 끝내기 뱅크샷. 아, 뱅크샷만 세 개를 뽑아냈습니다. 네. 자 어제 경기에서 1세트 김병훈 선수가 해냈다면은 오늘은 응우현 선수가 완벽하게 자 개전 걸어치기 8점의 하이런 이어서 자 원뱅크 걸어치기. 자, 완벽한 마무리로 깔끔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승부가 또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틀 연속 첫 세트를 잡아낸 팀 모두 4대0 승리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11대 7, 1대 앞서는 하나 카드입니다. 잠시 후 계속됩니다. 이제 2세트 갑니다. 김가영, 사카이, 김범희, 김민아 3일 연속 맞고 있죠. 역시 네. 1패입니다. 세트 아, BBA 팀리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4명의 여자 선수의 이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뭐 51대 49%에 누가 이기든 그 정도의 승률이 나올 겁니다. 오! 오 키스가 빠졌어요. 됐어요 그러면은 네. 아, 키스가 매우 아슬아슬했는데 득점이 됐습니다. 자 그만큼 조금은 내공에 끌림이 필요했다는 느낀 김범희 선수인데 너무 두껍게 출발했기 때문에 일적구와의 타이밍을 자 위태로웠지만은 가까스로 잘 네. 모면한 득점입니다. 자, 너만 보여 김보미겠죠? 네, 좀 더 높이 들어야 잘 보일 텐데요. 그렇죠. 자, 투뱅크. 자, 퍼져나가죠. 저 네. 투뱅크 정말 잡아내기 쉽지 않죠. 그렇죠. 자, 스카이 아야코 선수. 노란 공 겨냥한다는 것은 원뱅크를 걸어서 짧게 가겠다는 의도예요. 좌, 자, 괜찮은데요? 내려오죠? 와, 그렇죠. 자, 오늘 하나 카드 뱅크샷 향연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사카이 선수와 초크루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두드러진 경기였는데, 네. 와 오늘 첫 큐 느낌이 상당히 상쾌함을 보여주는 원뱅크로 잘 만들어냈습니다. 잘 걸어쳤고요. 쉬운 게 아니었어요. 네. 완벽한 두께와 내공의 속도가 유지되어야만이 가능했던 원뱅크. 또 한 번 갑니다. 자, 대략 11시 58분 당점으로 자, 아우 아, 밀려요. 그러나, 네. 타고 들어가질 못했고요. 네. 원쿠션에서 조금 더 평형을 유지해주는 당점이 필요했는데 밀리고 말았어요.
응원을 해야 될지. 얇게 빠르게 가야 돼요. 자, 자, 오! 걸렸고요. 튀어나오는 각이 자! 걸렸습니다. 잘 뽑아냈어요. 자. 네. 표정을 감추고 있는 김병헌 선수고요. 지금 이 리버스 공격은 오. 엄청난 지금 득점을 만들어낸 겁니다. NH농협카드에게는 희망을 네. 선사하는 득점이 되지 않았나. 자, 자. 과연 이 와. 리버스 공격으로 갔을까? 작은 의심은 있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 바깥 이것저것 돌리기? 따질 시간이 없어요. 네. 그냥 고개 인사 한번 하고 또 그렇죠. 네. 다득점 이어갈 겁니다. 아, 연속 득점. 뭔가 슬슬 풀리는 느낌을 전달하는 자, 득점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김보미 선수의 이 공격력이 아직 우승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있진 않지만은 조만간에 해가 걷어갈수록 정말 파괴력 있는 선수로 거듭날 겁니다. 네. 자, 이번 바깥돌림 부드러워야 돼요. 그렇죠. 부드럽게. 조금은. 그래도 짧아질 수 있어요. 아. 살짝 짧게. 득점이었습니다. 뱅크샷이 아주 잘 들어갔죠. 네. 자, 이번 바깥돌리기의 실패 원인이라기보다는 일적구가 이렇게 잔쿠션에 근접해 있을 때는 자, 회전을 주더라도 쿠션에서 튕겨내는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자연스러움을 유지해 줘야 되는 자, 출발 각도였어요.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김병우 선수 난감한 네. 위치에 있습니다. 김영호 선수는 어쨌거나 하나 카드 팀에 집중해야죠. 그렇죠. 자, 오, 뱅크 좋아요. 치기. 자, 플레이오프 오니까 김가영 선수도 본인이 네. 어떠한 선수라는 거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부모님이 또 뒤에서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어요. 네. 살짝 아래당점 그리고 쿠션에서 내공을 끌어당기는 그 느낌의 스트로크로 각도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장단장으로 되돌아오기인데, 오우. 밀려나갔죠? 네. 자, 결대로 갈 수도 있었지만은, 자, 보시면은, 결대로 가더라도 내공이 투쿠션으로 이적구를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회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른 두께로 되돌아오기, 결코 쉽지 않은 배치였습니다. 자, 한점 차입니다. 4대 3.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고 있는 여자 복식. 자, 김민아 선수가 이제 점수가 좀 터지면 되죠. 벤치 타임. 두 개를 모두 써버립니다. 네. 하얀 공 오른쪽으로 바깥 돌리기로 장단장으로 가도 되는데 파란 공이 장쿠션에 조금 붙어 있고 그리고 출발 내 지금 자세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자, 그렇다고 왼쪽으로 안으로 자, 가기에도 난감하고 네.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코너에 완벽하게 진입을 시켜야 돼요. 내공은 밀려 있는 상황이고 조금 투박한 두께 그리고 빠른 진행 쭉 들어가야 돼요. 쭉 자, 아, 투쿠션. 지금 이런 과정이 내공의 출발 각도에서 나오는 투쿠션이에요. 네. 자, 그만큼 더 많은 두께로 강력하게 터치하는 느낌으로 장쿠션을 전달시켜야 되는데 이 밀리는 각도에서 너무 부드러웠던 거예요. 네. 그렇다고 또 끌어서 가기에도 조금은 난감한 출발이고. 지금 1점이 지금 아쉬운 한판 승부죠. 그렇죠. 자, 사카이 선수. 자, 상당히 좋은 옆돌리기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하나카드가 팀 리그에서 급부상하게 된 계기가 사카이 선수의 이 부활이에요. 자, 이번 시즌 개인전에서 우승을 자, 두 번 하고 나서 완벽하게 지금 자신감이 그렇죠. 양 어깨에 장착이 됐습니다. 네. 길게 세워치기 아우 두께가 나오질 않았네요. 이번엔 조금 성급한 출발이 나오고 말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사카이 선수 마음 한편에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조금 잠시 접어줘도 돼요. 김보미. 아, 잘 깎여 올라갔어요. 네. 아직까지 팽팽함을 잘 유지했네요. 네, 모든 경기들이 복식 경기는 두 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의 선수만 확실한 컨디션 유지가 잘 된다면은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기예요. 그렇죠. 나머지 한 명은 한 번만 쳐주면 됩니다. 그렇죠. 옆 돌리기. 오늘은 NHL에는 김보미가 있어요. 자, 포크션 슈팅 연속 득점 5대5 동점. 이제 시원하게 보입니다. 김보미 네. 너만 보여. 자, 지금 옆 돌리기도 회전을 조금 억제시키고 마른 두께로 자 3쿠션으로 갈 걸로 예상했지만은 완벽하게 짧게 진행하면서. 다음 포지션까지 염두에 둔 득점. 자, 옆 돌리기. 오! 큐 미스가. 아, 이번 미스는 아파요. 자, 너만 보여 김보미 팻말을 들고 있는 그분 마음도 상처가 났을 겁니다. 네. 자, 큐가. 아, 비틀리고 말았는데요. 네. 세게 치려는 마이너스 출발이라 임팩을 좀 더 강력하게 출발하기 위해서 자 큐코치를 많이 뺀 이비 스트로크이 미스가 나왔습니다. 네, 자 5대5 동점 상황 김가영 두 팀의 마른 두께 자 부드러움도 되고 끌림을 이용해도 돼요. 부드럽게 갈 거예요. 자, 자 짧게 빠지네요. 두께 당점 모두 좋았지만은 타격이 조금 빠른 스피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 당점을 내려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나 조금 더 부드러움을 유지해야 투쿠션에서 올라오는데 네. 항상 이 바깥 돌리기는 코너에서 스피드가 있다 보면 살짝 라운드가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시원하게 이렇게 돌아서 자 달래기 모습으로 네, 득점. 이번 공격은 완벽하게 반의 반팁 여계전이 잘 성립된 네. 바깥 돌리기예요. 마지막 쿠션에서 직각으로 꼿꼿이 올라가게끔 각도 잘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김민아 네. 선수 자, 키스 빼는 두께가 중요해요. 와. 빠졌고요. 와. 오, 공도 빠졌습니다. 네. 1차적으로 키스 빼는 데 조금 더 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 두께와 회전은 맞았지만은 조금은 밀리는 내공의 속도. 네. 자. 아, 이거 종이 한 장 되나요? 탱크도 지나갈 공간이었어요. 네. 네. 요즘 탱크를 좀 얇게 만드나 보죠. 그렇죠. 날렵하게 요즘 많이 만들더라고요. 네. 자 이제는 뭐 거의 한 큐 싸움이 남아있는데 자 옆 돌리기 자 과연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가 지금 관건인데 자 펜치 타격 오른쪽 옆 돌리기는 섬세한 두께가 필요하고 그러나 또
느낌상으로는 3쿠션 내지 돌아오는 5쿠션까지 조금 바라볼 수 있는 출발 각도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기에는 끌림과 그리고 일적구 두께에 대한 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조심스럽게 저 같으면 오른쪽 가요. 네. 비록 플러스 출발이지만은 대략 원팁 반 정도 주고 얇은 두께로 왼쪽은 또 1, 2적구 키스가 있기 때문에 그 기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오른쪽을 선택했죠. 아니요, 왼쪽으로 가는데요. 아, 왼쪽인가요? 회전 왼쪽이에요. 회전 왼쪽. 자, 가야지. 일단은 키스 빼는 두께 먼저 설정하고 끌림을 전달해야 돼요. 아, 왼쪽. 자, 회전. 타고. 회전. 와! 직전. 잘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은 하나 카드에 어떻게 보면은 여자 선수 중에서의 최고의 지금 리더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카이 선수예요. 네. 아 정말 하나 카드는 부러운 팀입니다. 김진아 선수가 지금 후보에 들어가 있다는 그렇죠.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사카이 네. 김광희가 너무 세요. 자, 이건 아니에요. 너무 얇아요. 좁게 돌아서죠. 네. 자, 동점. 속도는 완벽함을 유지했지만은 아, 분명 머릿속에 멀리 일적구에 다시 내공을 빠지면 갖다 놓겠다는 그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그대로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자지러지는 세 명의 선수인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 피켓팅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2세트가 자 최대 승부차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김범희 선수 타임아웃을 썼습니다. 자 원뱅크 걸어치기 하얀공 단쿠션에 딱 붙어있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절반 두께가 맞아야 돼요. 조금만 두꺼우면 키스입니다. 진입각도 와 그리고 네. 부드러우면 안 돼요. 엄청나게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네. 야, 맞추질 못했어요. 네. 자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 두께가 얇더라도 내공이 라운드가 그려질 것이다를 예상한 속도였습니다. 6대6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김가영 자 옆돌려치기와 그리고 원뱅크 걸어치기 두 가지가 있는데 벤츠 타임아웃 네. 이번 2세트에 모두 써버리는데 농협카드는 두 개 중에 하나 성공했고요. 하나 카드도 앞전에 하나를 성공했습니다. 자 내공이 단쿠션에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원뱅크 넣어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걸어서 치더라도 자 일적구에 행방을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지금 출발 각도 그렇다고 지금 옆돌리기도 키스 빼면서 각도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배치가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면은 원뱅크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데 자 넣어치기로 가요. 자 그렇게 파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죠. 자, 살짝 벗어났죠. 편한 두께로 진행이 된다면은 무조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자 일적구와 단쿠션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자 조금 더 많은 두께로 내공이 밀림을 유지하면서 출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6대 6에서 김미라 얇은 두께 바깥 돌리기 쭉 들어가야 돼요.
됐네요. 네, 좋아요. 들어갔네요. 네. 한 점을 다시 앞서 나갑니다. 자,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얇은 두께를 성공하면서 자연스러운 스트로크로 득점을 만드는 역시 베테랑다운 면모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내기 원뱅크냐 바깥 돌리기냐 둘 중에 하나인데 고민이 많아요. 가끔은 욕심을 좀 버릴 때도 있는데 지금은 욕심 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려운 선택이군요. 자, 바깥 돌리기로 가요. 회전. 아, 자, 좀 짧은 진이. 일적고 공간이 완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두께만 맞아준다면은 많은 두께에도 밀릴 수 있는 충분한 각도가 나오는데, 자, 이 바깥 돌리기 또한 보통 난이도 있는 배치가 네. 아니었어요. 조금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스트로크였네요. 자, 조금은 스트로크에 네. 힘을 실어줘야 돼요. 조금은 짧아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1점 칠 때마다 그냥 네. 간이 철렁철렁합니다. 아주. 본인도 지금 신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렇죠. 자, 조마조마하게 출발된 옆돌리기인데 믿어 못 믿어가 아니에요. 네. 믿고는 있는데 아는데 과연 이게 될까. 그렇죠. 그 의심 속에서 긴장감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사카이예요. 자, 7-7 이제 두 점 싸움. 네, 고민이 많은데 자, 과연 포쿠션 짧게 갈 확률이 높은 배치예요. 키스 타이밍이. 자, 키스 빠지고 지나갔고요. 자, 이적구. 와, 8-7 세트포인트. 이번 5라운드부터 어떻게 보면은 하나 카드가 완벽하게 지금 새 옷을 입고 네.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간절함도 간절함이지만은 결정적일 때 이 성공률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시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세 포인트. 자, 많은 회전 두껍게 쭉 밀려야 돼요. 타고 올라가죠. 와, 뒷춤 마무리. 김경 사카이. 네. 마지막 옆돌리기 3점은 와, 거의 뭐 오래된 책에서 나온 교과서적인 득점력을 완벽하게 보여준 사카이입니다. 어려워하면서 지금 3점 마무리 지었어요. 네. 지금 이 옆돌리기도 밀리는 출발 각도이지만은 무리하지 않은 힘, 그만큼 회전력과 두께로 만들어내. 자, 안정감 있는 옆돌리겠습니다. 네. 절반씩 아주 잘 나눠서 점수를 쳐줘내. 9-7 2대 앞서 나가는 하나 카드입니다. 잠시 후겠습니다. 자, 2-0으로 하나카드가 앞서고 있고 3세트 이제 초콜로 조재호 선수의 만남. 1차전 서로 1승 1패. 자, 과연 이번 3세트에 조금의 이 세트 2-0의 안도감을 안고 출발하는 초콜로인데 됐어요. 네. 속도 완벽한 유지 잘 해주는 네. 이 바깥 돌리기 대회죠. 그리고 선수들이 지금 이 1-5-9 포메이션은 포쿠션 자리 딱 떨어진 위치 보면은 완벽하게 선수들이 본인이 가장 빨리 합니다. 착 들어맞았죠. 네. 오른쪽으로 단장. 자, 살짝 걸림 필요해요. 자, 풀렸어요. 네. 회전이 살짝 네. 밀리고 말았습니다. 네, 초구마를 잡아냈습니다.
걸로. 조금 더 두께를 써서 살짝 끌림보다는 밀림 형태의 회전력이 전달돼야 되는데 얇은 두께로 오 그만큼 지금 이 공략법은 빠지면 수비를 염두에 둔 공략이에요. 자 주죠. 걸어치기 자 타고 들어갑니다. 조재우 리더 비록 세트 두 세트를 뒤지고 있지만은 경기는 지금부터 네.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막강한 원뱅커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오늘 오더는 3, 4세트를 본인이 닫겠다라는 각오였는데 그렇죠. 1, 2세트를 뺏겼습니다. 자, 3세트를 방어하게 된다면은 산뜻하게 또 4세트 초구를 잡은 조재우 선수거든요. 자, 그러면 또 균형이 팽팽해지는 오늘 경기예요. 많은 두께 회전 끝까지 오 살짝 풀려가는 모습인데 자, 살짝 자, 접전 풀려요? 접전 에이. 와 자, 뱅크샷만을 풀어내고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시원하게 회전력을 많이 주고 쭉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일적구에 내공을 살짝 갖다 놓는다는 느낌으로 그만큼 투쿠션 이후에서는 회전력이 전달이 부족했습니다. 자, 두 뱅크. 아, 얇아요. 얇은 두께만큼 얇게 빠져나갔네요. 네. 역시 쓰리쿠션 경기 속에는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습니다. 웃다가 울다가 또 상대방이 또 이렇게 살짝 빼주면은 또 에너지가 급부상되면서 또 타석이 들어서고 네. 재밌는 종목이에요 쓰리쿠션. 자 돌리기가... 부족해요. 끌림이 약해요.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재우 리더도 충분히 이런 상황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흰머리가 아닌 걸로 판결이 났어요. 네. 패딩에서 털이 좀 그렇죠. 묻어 나오면서 머리에 살짝 묻어 있었대요. 자 노란 공 왼쪽 옆 돌리기와 파란 공 왼쪽 자 비켜치기도 있고. 비켜치기. 자 멋지게. 라인이 아주 좋았어요. 네. 자 끌림을 전달하는 설계를 한 게 아니고 자 투팁으로 많은 두께 그리고 평범하게 밀어치는 것 같지만은 내공의 변화를 최적화시키는 자 새로운 전략으로 좋은 득점 만들어냅니다. 네. 자 한 번 더 난감한 위치인데 뱅크샷 아니면은 더블 쿠션이에요. 자 멀리 노란 공 바깥 돌리기로 갑니까? 네 맞으죠? 어려움이 있었어요? 당점을 빼주고 그리고 아래 당점으로 살짝 끌어치는 과정이 아니고 찍어서 분리를 시키는 과정이 있었기에 확실한 쓰리쿠션 찾기란 난감했습니다. 아, 기회를 좀 놓치는데 지금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 더 하나카드 쪽이 자 좋은 기운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배치가 이어진다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하나카드가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두께로 네 맞춰졌죠. 확실하게 키스 빼고 자 그리고 완벽한 내공의 밀림을 유지해주면서 회전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극대화시키는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냥 보는 저만 좀 어려웠나요? 초콜로는 너무나 쉽게 성공합니다. 더블 쿠션과 횡단인데 더블 쿠션 아 좋네요. 아 그런 각도 잘 짚어냈고요. 자 그만큼 섬세하게 코너에 진입해야 되는 자 그 난관은 있었지만은 아 오늘도 초콜릿 선수는 큐코치 완벽하게 전원이 켜져 있습니다. 안으로 갔네요. 자 접전인데요. 살짝 자 살짝 터치 네. 자 그만큼 얇은 두께로 출발했지만은 내 당점의 활용도가 안정감이 시득점으로 네. 이어지는 과정이고 자, 한 번 더 많은 두께로 자, 가는 방법이 있고 아, 많은 두께로 가요. 자, 돌리기 자, 4연속 득점 자, 지금 이 바깥 돌리기도 처음 시작된 일전보다는 조금 더 편한 출발 각도였기에 큰 어려움 없이 잘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나게 얇은 두께 그리고 회전은 3팁 다 사용해야 돼요. 조금 짧아요. 네. 끝이 되고요. 가끔은 지금 이 옆돌리기는 일제국 파란공이 쿠션에 완벽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자 회전을 좀 빼주고 하단 당점으로 찍어서 각도를 잡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이 시도된 네. 옆돌리기였습니다. 자 두인 연속 공타 중인 조재호 선수 대회전 단장 단장으로 이어지는 비켜치기 포쿠션인데 자 강함보다는 부드러움으로 그리고 당점으로 각을 잡아내야 돼요. 자 비켜치기 포쿠션 조금만 내공의 속도가 높았다면은 자 길게 넘어갈 수 있는 출발 각도였기에 부드러움을 끝까지 잘 유지해준 비껴치기. 자 리버스 핸드. 자 잘 올라갔어요. 기가 막히네. 네? 자 이적구. 하얀 공이 단쿠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허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버스 핸드 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평소에 연습이 얼만큼의 양이 많다는 것을 잘 보여준 공격입니다. 자 뱅크샷. 자. 와, 조금 빠지네요. 이번에는 네. 조금 정말 아쉬움을 남기는. 뱅크샷인데 네. 문제는 지금 이 뱅크샷을 놓치고 뱅크샷을 줬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쿠션에서 살짝 퍼지는 각도가 형성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 절반 두께. 너무 세게 치면 안 돼요. 툭 던져만 놔도 돼요. 그렇죠? 아, 원뱅크 넣어치기. 야, 초콜릿 와이프도 뭐 거의 뭐 초콜릿 한 마음으로 지금 경기에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노란 공 왼쪽으로 길게 파이브 쿠션을 한번 겨냥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짧은 각도는 상당히 지금 쓰리 쿠션 자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 당점은 두께를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얇게 끌어서 갈 겁니다. 옆 돌리기. 자,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자, 그만큼 얇은 두께로 회전을 많이 주더라도, 자, 쓰리 쿠션까지만 그 회전이 유지가 되지, 이렇게 얇은 두께로 출발하게 되면은 힘이 빠진다? 그러면 쓰리 쿠션, 여기서부터 힘이 빠지면은 계속해서 짧아지는 그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리기. 자,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쓰리 쿠션은 물리적인 부분이 조금 작용이 많이 돼요. 날씨, 습도, 그리고 밀접구 두께, 당점을 내가 2팁을 썼냐, 3팁을 썼냐, 엄청난 난관이 많은 종목입니다. 잔으로 길게. 잘 돌아서네. 네. 좁은 각도에서 당점 완벽한 두께로 잘 만들어낸 득점이었고, 자, 이번에는 평범한 두께. 자, 연속 득점에 10대 5. 자, 오늘 경기 3세트를 초콜로가 가져간다면은, 와, 하나카드 이틀 연속 좋은 승리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되돌아오기. 뱅크샷으로 갈까요? 자, 좋아요. 자, 되돌아오기 뱅크샷. 주저 선수가 지금 밀립니다. 그렇죠. 살짝 상단 회전을 사용하면서, 자, 투 쿠션까지 회전력 전달,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밋밋한 내공의 진로 계산 엄청나게 완벽하게 해낸, 자, 뱅크샷이었고요. 상당히 까다로운데, 아, 자, 까다로워요. 먼저 흘렸죠? 네. 이 접구를 네. 가까이 피해 나가야만이 각도가 나오는 출발 각도에 있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넉점 붙이면서 12대5. 자, 옆 돌리기. 어마어마한 하이런을 지금 뽑아내야 되는 조재호 선수죠. 그렇죠.
자, 그 과정 속에서 작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돼요. 자, 좋은 배치에서는 확실하게 포지션, 그리고 조금만 난감한 배치에서는 득점 위주로 가야 돼요. 안으로 작게. 자, 자, 이키스, 이키스 패스가 어 빠졌어요. 지나갔습니다. 아, 하늘에 돌리기. 그렇죠. 자, 투쿠션 이후에 지금 이키스가 상당히 마음속에 걸려 있었지만은 잘 해결을 했습니다. 돌리기. 자, 살짝, 아, 살짝. 짝 터치. 자, 한 큐 아주 조심스럽죠. 네. 그나마 지금 마른 두께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회전이 유지된 거지. 두께를 조금 더 얇게 썼다면은 충분히 짧아질 수 있었던 네. 출발이었어요. 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와, 돌아나오는 이게. 각도야. 자, 오래간만에 또 코너의 신비를 한번 보는데 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진입을 안으로. 했는데. 네. 거의. 자, 와, 야. 동시에 맞았어요. 네. 자, 아쉽게 놓쳤고요. 자, 12대 8. 옆돌리기 얇은 두께. 자, 누가 키스 와 피해갑니다. 지나갔고요. 자, 득점 이어갑니다. 이제 남은 점수는 2점, 초클로. 3세트까지 가져가면 몰리게 되는 NH 농협 카드. 그렇죠. 어제 경기에서도 1, 2, 3세트를 내주고 4세트는 좀 약간 허무하게 끝났거든요. 있어요. 네. 마른 두께로. 자, 회전 다 주고. 오, 되돌아오기로. 오호. 오! 오! 우와! 이런 득점. 또 행운이. 끝내기가 돼버렸어요. 하나 남았죠? 아, 하나가 남았군요. 그렇죠. 네. 자, 멋진 시도. 그러나 코너로 키스. 진입하는 내공이 키스가 또. 야. 자, 와, 이 키스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운명의 네. 갈림길에서 또 초콜릿으로 손을 들어줍니다. 조재호 선수 머리가 지금 굳어버렸죠? 자, 안으로. 회전 됐어요. 네, 끝까지 회전 와. 좋습니다. 마무리가 됩니다. 행운의 득점이 가미가 되면서 3득점. 돌이킬 수 없는 득점이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경기 1세트 응원 선수의 이 키스에 의한 8득점이 자, 그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카드를 이렇게 세운 네. 경기. 자, 이번 3세트의 안으로 길게. 마지막 1점도 중요하지만은 2점 남았을 때그 키스는 완벽하게 행운의 여신이 자, 하나카드를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했네요. 네. 네. 단한 번의 공타만 있었던 초클로. 15대 8, 3대 0으로 앞서 나가는 하나카드 하나페이입니다. 잠시 후 계속됩니다. 4세트 9점째. 자, 이제 벼랑 끝에 몰린 NH 농협 카드인데. 자, 승리를 위해서는 4, 5, 6, 7 연달아 4세트를 따내야 돼요. 그렇죠. 자, 이번 시즌 5라운드 동안 단한 1패도 없었던 NH 농협 카드인데, 자, 그만큼 플레이오프의 이 중요성을 잘 나타낸 경기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른 두께로 바깥 돌리기, 끌어치기예요. 와, 자, 힘만, 쭉. 힘만.
가능합니다. 자, 끝까지 내려오죠. 가능해요? 잘 되시죠? 네. 타고 내려옵니다. 자, 두께의 완벽함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네. 내 회전을 살리는 스트로크까지 장착한 김민아. 와, 이거 큐 하나하나에 아슬아슬합니다. 네. 1, 2차전은 오승우, 김보미조가 계속 4세트를 맞고 있었는데 오늘 색깔을 바꿨죠. 네. 조지오 김민아 복식조입니다. 자, 살짝 밀리는 과정이 나와요. 자, 밀리는 과정이 자, 아, 살짝 벗어납니다. 일단 2점 출발. 자, 워낙 1대9와 내공이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자 느낌은 알지만은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는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원티 자연스럽게 아, 너무 세요. 잡아요. 네, 비록 좁은 각이지만은 상단 당점에 자 밀림을 끝까지 유지해주는 속도가 필요한데 자 이렇게 되면은 라운드가 그래지죠. 항상 이 라운드가 과제예요. 네, 꼼꼼하게 체크해주는 조재호 선수인데 자, 앞공보다는 뒤에 파란 공이 보인다면은 바깥 돌리기 바로 3쿠션 공략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마른 두께로 가야 돼요. 오. 자, 저는 놓쳤죠? 그렇죠. 자, 바깥 돌리기로 가지 않고 안으로 갔다는 거는 자 왼쪽 면인 조금은 안 보이는 관계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두께를 너무 얇은 두께가 맞고 네. 말았습니다. 자 사카이 선수 자 밀렸어요. 밀려요. 모든 조합은 잘 이루어졌지만은 두께 성립하는 과정에서 네. 너무 얇다 보니까 원쿠션에서 밀림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자, 횡단. 야, 득점. 역시. 여기전을 주고 얇은 두께로 분명 자, 키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득점할란다. 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출발한 횡단. 좋습니다. 자, 무조건 건져내야 되는 4세트. 옆돌리기.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럽게. 아, 치고 지나가죠. 네. 조마조마하게 네. 1점 1점 만들어내는 NH농협 카드인데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가죠. 그렇죠. 얇게 먼저 돌았죠. 그러면 아. 3연속 됐죠. 자 지금 이런 배치는 조금 두껍게 짧게 3쿠션이 아니고 회전을 많이 주고 얇게 쳐서 4쿠션으로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 3쿠션으로 직접. 자 직접 자 아, 4연속 득점. 자 지금 3세트를 연달아 뺏긴 상황에서 4세트 지금 정신이 바짝 들죠.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수비 생각은 전혀 일도 하지 않는 네. 조재호 김민아 선수 조합이에요. 돌리기. 좋습니다. 이렇게 네. 돌았고요. 끝까지 회전이 살아 있을 거예요. 끝까지 돌아옵니다. 네, 하이런 5득점 뽑아냈고요. 남은 점수 2점. 자, 드디어 4세트부터 NH농협 카드다운 공격력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네. 1차전에서의 이 NH농협 카드의 공격력은 지금 현재 이 4세트에 나온 공격력과 매우 흡사한 흐름을 가지고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얇고 간결하게 끌어쳐야 돼요. 떨리기. 자, 넘어갈 수 있어요. 좀 길게 빠지죠. 네. 자, 이번 옆 떨리기는 마른 두께로 키스를 빼는 설계를 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때리는 힘보다는 조금 더 내공을 멀리 밀렸다가 아 너무 빨리 분리가 커졌어요. 네. 김민아 선수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가끔은 오른손이 말을 안 들을 네. 때가 있습니다. 자, 초콜릿 선수 옆 돌리기 얇게. 자, 한 번 더 만나요. 네. 네, 키스. 이번 옆 돌리기는 최대의 관건은 두께였기 때문에 얇은 두께, 그러나 이 만남은 전혀 데이터에 없던 만남입니다. 자, 한번 실수 나옵니다. 네, 좀 짧은 진입. 자, 투쿠션이 워낙 멀리 있는 옆돌리기이기 때문에 자, 부드러움보다는 조금 더 탄력을 실어줘야 되는데 네, 아, 자, 네, 치고 나서 스트로크 네. 알면서도 약간, 네. 조금 더 넣어야 되는데 그 작은 아쉬움을 네. 표현합니다. 자, 이제 득점제로 초콜릿 사카이죠. 아, 이제 출발합니다. 네. 워낙 오늘 팀워크 좋기 때문에 이번 4세트 출발은 조금은 늦었지만은 목적지 도달하는 팀은 또 어느 팀이 먼저 도달할지 몰라요. 옆돌리기. 자, 영리한 플레이를 합니다. 살짝 네. 여기대는 쓰고 자, 두툼하게 그만큼 각도를 원쿠션에서부터 2, 3까지 좁히기 위해서 대략 한 반팁 정도의 여기전 그리고 부드럽게 밀림을 유지하는 스트로크. 자, 보기에는 저도 저렇게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막상 현장에서는 네. 어려운 옆돌리기였습니다. 바깥 돌리기가 있죠. 네. 자, 돌아온 코스. 자, 와, 네, 됐죠. 아, 스카이 선수가 앞서 그 2세트 때부터 불안불안하면서도 터치를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이번 바깥 돌리기는. 네. 많은 두께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투박하게 맞았거든요. 자, 그러나 내공의 회전력이 끝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자, 옆 돌리기. 본인 몫은 지금 뭐 200% 하고 있죠? 그렇죠. 좋네요. 살짝 빠져요. 안 좋았는데요. 자, 회전력을 네. 이렇게 되면은 초콜릿 선수가 조금 더 많은 두께로 자 보정된 옆돌리기로 시도한 것 같은데 자 제가 놓쳤네요. 네. 짧은 각 출발이었습니다.
안 좋았네요. 네. 자, 두 점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김민아 안으로 돌리기. 자, 섬세한 두께. 조금. 자, 네, 조금 터치. 네. 많이 맞을 필요 없잖아요. 네. 많이 맞는다고 2점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붙어 있는 일자골을 내가 원하는 두께를 맞춘다. 와, 집중력 엄청납니다. 세포인트. 벼락 끝에 몰렸던 NH농협 카드에 세포인트 정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느낌적으로는 원뱅크 넣어치기를 한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필요한 건 1점입니다만. 타이머. 자, 옆돌리기도 조금 난감한 출발이고, 비켜치기는 어려워요. 넣어치기로. 자, 넣어치기로 가요. 버터기? 네, 자, 원뱅크 넣어치기. 좋습니다.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번 4세트를 계기로 부활을 꿈꾸고 있는 NH농협 카드인데, 자, 그만큼 NH농협 카드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거든요. 자, 지금부터 농협 카드의 쇼가 시작될 겁니다. 간결한 원뱅크 샷 좋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4세트에 조지와 김민아 조가 세트를 따냈고요. 3대 1입니다. 여전히 하나 카드가 앞서가고 있고요. 잠시 후 계속됩니다. 자, 5세트 11점제 신정주 김현우 스틱. 자, 이두 선수 간의 맞대결도 처음이죠. 그렇죠. 네. 이번 3차전 들어와서 첫 만남이 되겠습니다. 모두 네. 4세트 마무리가 됐던 두 경기죠. 네. 자, 좋은 자리 찾아갑니다. 네. 도착 불어냈고요. 자, 지금 현재 세트를 3대1로 이기고 있는 하나카드인데, 그러나 지금 현재 조재호 선수와 김민아 선수가 살짝 살아나면서 위기는 느끼지 않지만은 불안감은 조금 느낄 거예요. 네. 네. 계속 숨어요. 끌어서 자! 걸렸습니다. 쭉 회전! 자, 자! 끝까지. 그 코너를 태우는 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울기가 내공이 끌림을 전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자, 쭉 들어갔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에너지를 잘 발산했습니다. 큐코츠 브릿지에서 마지막까지 한계까지 다다르도록 큐를 뺐거든요. 네. 오, 아, 이게 짧게 만들어 버리는 시도인데 쉽지 않았죠? 네. 이번 배치는 거의 확률이 한 10%도 안 되는 공격이기 때문에. 에라이 모르겠다. 네. 그냥 한번 일단 세게 쳐보자. 그 느낌으로 어깨 한번 풀었습니다. 자, 남은 세트들이 모두 중요해진 NH농협 카드. 김민호 선수. 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부드럽게 원뱅크 걸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대회전. 대회전으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갑니다. 쭉 타고 내려오죠. 좋습니다. 네. 자, 원뱅크 걸어치기 대회전. 그만큼 이적구가 단쿠션에 붙어있기 때문에, 자, 섬세함보다는 파괴력 있는 스트로크로, 자, 확률을 조금 더 올려보겠다는, 네. 아, 그리 일적구 두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되돌아오기. 되돌아오기 네. 그만해.
잡았고요. 네. 세트는 몰려있지만 김현우 선수 얼굴에는 거의 뭐 NH농협카드가 지금 세트를 3대1로 이기고 있는 얼굴이에요. 네. 전혀 위축되지 않은 얼굴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자, 마지막 회전이 관건인데. 오. 관건인데. 와, 겹치고 지나야죠. 자, 이제 그 살짝 네. 문지르고. 회전이 야. 많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강력한 출발보다는 약간 볼 컨트롤을 해줬던 그 네. 부분에서 회전력이 조금 다운된 거예요. 조금만 더 셌다면은. 자, 자, 한번 이 접구 위치 좋아요. 네. 오우, 접전으로 빠졌고요. 돌아오는 코스. 자, 자, 힘, 자, 힘, 힘. 와,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이야, 종이 한 장. 김현우 선수 본인 생각보다는 조금 일 접구가 두꺼웠어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 투 쿠션 이후에 이 키스까지도 네. 전혀 키스가 없는 출발이었는데 키스의 불안감 그리고 힘의 부족. 야, 야가네요. 당구는 세게 치고 봐야 되는데. 세게 쳤어요. 이렇게 세게 쳐야죠. 네. 진정주 네. 득점. 먼지가 좀 묻었군요. 먼지는 털어내야죠. 자, 뭐가 떨어졌죠? 자, 이물질. 바닥에 이물질이 네.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자, 옆돌리기보다는 되돌아오기. 장단 장으로 섬세한 두께. 자, 걸렸어요. 좋네요, 네. 자, 되돌아오기 역전 동점 타. 막하이의 경기력. 자, 원만한 두께 그리고 회전력 전달이 탁월했던 자 되돌아오기였고요. 자, 뭐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쳐냈죠. 이 정도쯤이야 네. 그 얼굴이에요. 자, 지금 이 배치를 이 정도쯤이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깨치기. 괜찮은 것 같아요. 좀 풀려요. 좀 네. 풀려. 풀렸네. 안 괜찮네요. 네. 네. 신정주도 어려움이 있고, 저도 해설할 때 가끔은 네. 이렇게 살짝씩 어려움을 느끼고 네. 있습니다. 약간의 버퍼링인가요? 투쿠션에서 내려가는 각도로 봤을 땐 좋았는데, 아, 마지막 회전력 전달이. 야, 김진호 선수 눈을 부릅뜨고 보는데 자, 옆돌리기. 자, 자 마지막 장구 시험 맞으면 가능해요. 맞으면은 가능합니다. 자, 다시 올라가십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김현우 선수인데 너무 이 컨트롤에 대한 포지션에 의존한 공격보다는 이렇게 시원한 공격 지금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5점이 필요한 김현우가 아닌 1점 1점이 필요한 김현우예요. 거의 엎돌리기. 연속됐죠. 아, 득점 됐지만은 조금 더 물격구에 두께 컨트롤을 좀 했어야 되는데 멀리 비껴치기
번째 빠져나왔고요. 네. 이제코도 살짝 우와 약간만 부딪히고 갔어요. 네. 와. 오, 아슬아슬했죠? 조금은 밀림이 네. 많이 전달된 것 같은데, 자 당점 빼주는 과정에서의 짧아지는가 싶었습니다만, 그렇죠. 네. 끝까지 쭉쭉 네. 밀리는 과정, 영리한 플레이를 한번 또 해냈습니다. 자, 빗겨치기 잘 돌아서죠. 네. 자, 4연속 득점에 8대 4. 무심하게 톡톡 치는 김현우 선수인데. 짧게 가는 방향을 당점을 빼주면서 완만한 각도 만들어내는. 자. 자, 대회전. 자, 회전을 억제시키고. 자, 조금은 짧은 진행. 네. 4득점. 두인이 연속 4점씩. 8대 4. 일적구를 얇게 선택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얇게 선택하고 코너에서 내공의 각도를 좁히는. 자, 당점 조절. 그리고 빠지면은 수비. 아, 도대체 이 대회전 하나 치는데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다음 김범희 선수와 김가영 선수의 대결. 자, 승패를 떠나서 네. 정말 재밌는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짧게 타고. 네. 와, 좋았어요. 네. 컨트롤샷. 뭐 거의 뭐 내공이 뭐 고개를 넘듯이. 네. 자, 한번 볼까요? 쫙 꺾여오는. 네. 자, 더블 쿠션인데. 쭉 돌아서. 자, 잘 치네요. 자, 속접자. 자, 과연 이번 또한 바깥돌리 끌림이 가능할까요? 끌림은 가능해요. 그러나 투쿠션 이후에 자, 일적구와 키스가 살짝 기다리고 있는데 타임아웃을 썼습니다. 자세가 조금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 아, 자, 네. 당구대 올라탑니다. 자, 거기다 이제 오픈 브릿지. 자, 자세가 안 좋은 관계로 두께가. 자, 나오나요? 자, 나왔습니다. 아, 네. 자, 아, 어려운 상황을 또 극복하는 신청주 선수. 득점을 위한 뚝심. 자, 그리고. 완벽한 두께의 설정, 그리고 내공의 속도 안배, 모든 조합이 잘 이루어졌어요. 자, 슬슬 피곤함이 몰려오고 있는 김병우 리더인데. 네. 자, 바깥 돌리기. 네. 좋아요. 한번 듣죠. 자. 또 김현우 선수가 이렇게 3이닝에 멋진 공격 2이닝에 보여주고 있는데, 신정주 선수가 또 절대 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코너까지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줘야 돼요. 아끼면 안 돼요. 지금 이 배치는 키스. 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아꼈어요. 밋밋하죠. 야, 네. 그냥 다른 생각 없이 코너까지 쭉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를 컨트롤한다. 아, 어려움이 많아요. 네. 지금치 장쿠션을 타면서 짧아지는 각이 됐습니다. 네. 자, 8대 7 한 점 차 막상막하의 대결 대회전. 자, 짧게. 자, 올라온 키스는 빠지고 네.
편안하게 내려오면서 나섰죠. 좋습니다. 네. 자, 키스 잘 파셨어요? 네. 두 번의 키스가 있었지만은 완벽하게 잘 해결을 했고, 자, 다음 배치가 조금 까다롭게 왔는데. 이럴 때는 회전을 주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회전을 빼고 마른 두께로, 자, 입사 반사만 조금 더 원쿠션 네. 설정 멀리 해줄 필요가 있어요. 살짝 3포인트 자리가 거의 뭐 대략 2.5 정도 떨어져야 돼요. 네. 회전으로 출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옆돌리기입니다. 김현우 선수 돌리기 툭. 자, 자 돌면 돼요. 돌았어요. 2.5가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힘 끝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세 포인트. 자, 이 부드러움으로 내 공을 코너에 보낸다. 와, 엄청난 어려운 숙제인데 네. 그냥 뭐 간단히 해결합니다. 드러냈어요. 돌리기가 또 한 번 들어서고요. 네. 세 포인트. 간단히 쓰리쿠션으로. 네. 자, 옆돌리기로 네. 마무리. 아, 내려면서 4세트와 5세트를 연달아 끌고 들어가는 진홍이 카드. 김민호 선수가 세이프를 또 잘 만들어줬고요. 계속 추격했던 신정주 선수 세트를 놓칩니다. 네. 자, 신정주 선수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은 그러나 김현우 선수의 이 다득점 하이런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터지는 궁정타에 네. 힘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자, 전체 세트 스코어 3대2로 여전히 앞서는 하나 카드 하나 페이입니다. 잠시 후 계속됩니다. 자, 오른쪽 단 장장으로 이어지는 밀어치기예요. 과연 라운드가 뭘까요? 자, 원. 자, 타고 와요. 먹었어요. 와, 됐죠. 네. 이렇게 일적과 장쿠션에 살짝 떠 있을 때는 웬만한 스트로크로는 라운드가 안 먹는 상황인데 방금 배치 신성대 캐스터가 쳤다면은 네. 절대 라운드가 성립이 안 됐을 겁니다. 아, 되는데 파란색 공 뒤로 한 번 더 넘어가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강력한 밀어치기로 나오던 내공이 다시 네. 장쿠션으로 진입하는 톡 치고 지나가죠. 네. 근데 저는 뒤로 넘어간다는 거. 오. 네. 아, 멋진 스트로크였어요. 네. 요즘에 신승대 캐스터가 당구를 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바깥 돌리기. 자, 부드러움을 끝까지 유지해 줘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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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요. 뒤로 실죠. 자, 조금 더 많은 두께가 이제고 맞아야 되는데 너무 얇게 맞는 바람에 자 조금만 더 두껍게 맞았다면 다음 포지션 완벽하게 성립이 됐을 건데 아깝고 자, 뭐 어떻게 한번 프로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가영 선수 문을 닫으려는 의지가 강하죠. 그렇죠. 장장장으로 횡단으로 뱅크샷 들어갑니다. 너무 세면은 각이 좁혀져요. 너무 세면 각이 좁혀져요. 네. 아. 워낙 멀리 원쿠션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만큼 회전력이 전달될 수 있는 힘 배합이 필요했는데 일단 3쿠션 태우고 노란 공 파란 공 아무거나 맞아라 그 느낌에 네. 공격이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샷이었나요? 완벽하게 네. 아무도 몰라 샷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우 얇아요. 아하. 자, 지금 4이닝 연속 공타. 자, 계속 공타가 나오면 김가영 선수 지금 묵골이 잡고 있죠. 조금 더 확실한데. 많은 두께로 코너까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자, 마음의 부담이 조금 많은 김보미 선수. 이런 과정들을 극복을 해내야만이 자 LPBA 개인전에서도 우승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항상 우승할 때는 고비고비가 상당히 많이 연출이 되는 LPBA 경기입니다. 자 바깥 돌리기 힘이 들어가요. 오, 짧아요. 네. 조금은 투박하게 끌림이 전달되면서 회전력이 다운되고 말았어요. 네. 그만큼 내공이 좀 더 느리게 출발을 해야만이 3쿠션에서 완벽하게 회전력이 전달되는데 빨랐습니다. 찬스죠? 자, 먼저 타고죠. 네. 자, 득점 출발 김보미. 자, 오래간만에 치고 모으기 전략이 한번 나옵니까? 어차피 득점을 위해서는 조금 많은 두께. 자, 득점이 된다면은 파란 공과 하얀 공. 아래쪽 코너로 잘 모아놨어요. 네. 승부수를 띄어야 됩니다. 자, 뱅크샷. 네, 길게 포쿠션. 득점이 된다면은 어마어마한 상황이 네. 전개될 거예요. 자, 길었어요. 네. 아쉬움을 좀 남겼죠. 너무 스트로크가 깔끔한 나머지 끝까지 회전력이 유지가 됐습니다. 아, 이번 백커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아요. 자, 두 점짜리를 놓쳤고 옆돌리기를 내줍니다.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코너 자, 자, 와, 아~ 네, 아슬아슬했는데요. 자, 코너 박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장쿠션 먼저 맞았다면은 네.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어요. 또 옆돌리기. 섬세함을 유지하지만 짧아질 거예요. 네, 짧아요. 네. 자, 4대1 석점 차고요. 자, 이 정도 두께 그리고 이 정도 회전이면 될 것이다 예상된 옆돌리기인데 마지막에 힘이 빠지면서 자, 마지막 쿠션에서의 분리각을 조금 더 보완점을 찾아줘야 되는 김가영이에요. 이 바깥 돌리기도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자, 키스가 났고요. 네. 더 많은 두께로 인력구를 직각으로 올려 보내고 내공을 회전력으로 전달되는 자 두께가 필요했는데 너무 코너에 박혔어요. 두께도 실수 그리고 내공의 끌림이 완벽하게 전달이 안 됐습니다. 되는 날은 이렇게 우당탕 해가지고 키스 네. 득점 한번 바라볼 때도 있는데 자, 아빠의 파이널 진출이냐 딸의 파이널 진출이냐를 놓고 다툽니다. 돌리기 늦게 찾아가죠. 네, 기가 막힌 기사입니다. 조금 많은 두께로 출발하지만은 보편적인 3쿠션 자리는 아닌 지금 옆돌리기인데 자 조금은 멀다 싶게 3쿠션 자리 찾아갔지만은 3쿠션에서부터 내 회전을 다운시키는 절묘한 계획을 세웠어요.
자, 화려한 바깥 돌리기 끌어치기를 보시겠습니다. 또 키스 받으셨죠. 좋네요. 자, 연속 득점. 엄청나게 세게 칠 걸로 예상했던 바깥 돌리기인데 그냥 원팁 반 주고 그냥 툭. 자, 김가영 선수의 스냅은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툭 쳤는데 이제 끌려버리네요. 자, 번호에서 좋아요. 잘 타고 들어옵니다. 네. 승리가 이제는 단 두 정거장 남아있는 네. 하나카드 9분응선을 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두께로 그러나 많은 회전으로 투쿠션을 찾아가는 영리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김가영입니다. 옆 돌리기 많은 두께로 포쿠션 가야 돼요. 그렇죠. 자, 조금은 네 넘어갔어요. 자, 이제 김보미 선수의 하이런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됐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NH농협 카드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김가영이에요. 지금 이 옆 돌리기도 다 좋았어요. 그러나 내공의 스피드가 너무 느렸어요. 옆 돌리기. 자, 하나 붙여갑니다. 네. 좁은 각도지만 회전을 다 사용한 자연 분리각으로 잘 만들어낸 김보미 선수인데 자, 더블 쿠션 깊이 읽고 성공을 해야 돼요. 놓치면은 뱅크샷 줄 수 있어요. 자, 타고 가죠. 여기서 자, 자, 연속 득점. 지금 이적구 파란 공이 자쿠션에 살짝 떠 있기 때문에 빠졌을 때는 원메이크 넣어치기가 나올 수 있었는데 자, 1차 위기는 잘 모면했습니다. 자, 못 봐요? 자, 넉점차. 자, 회전. 자, 좋아요. 됐어요. 오! 어? 자, 회전이 갑자기 풀려요. 된다면서요. 자, 김병호 선수도 지금 눈이 침침해지고 있고 네. 저 또한 눈이 조금은 침침해지고 있는 오늘의 경기입니다. 자, 회전을 주고 끌림이 전달됐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여기까지 회전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회전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노란 공 횡선지를 잘 선택해야 돼요. 스피드샷 갑니까? 자, 많은 두께로 가면은 짧을 수도 있어요. 짧을 수가 있어요. 자. 우와. 아, 네. 예. 자, 회전을 주고 많은 두께로 밀어치는 게 아니고 약간 끌림을 전달하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원에서는 회전 그리고 힘이 빠지면서 회전 회전 퉁. 아, 이건 나도 알고 있었는데. 자, 자, 타이머. 두께로 지금 빼려는 시도였는데. 그렇죠. 그러나 지금 네. 내공이 단쿠션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자, 상단 회전을 줬을 때는 내공에 스커트가 조금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큐를 살짝 세워주고. 그리고 커브 현상을 조금 일으켜서 마른 두께. 자, 자, 잘 만들어냈습니다. 감도 연습을 내시는 김보미. 네. 지금 이런 공격에서 Q
스큐를 일직선으로 왼쪽 회전을 준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큐를 좀 세워서 내공을 커브힐을 조금 일으켜서 2배 치는 김보미 선수가 연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잘 풀어냈습니다. 자, 안으로 대회전 오른쪽. 맞고요. 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진짜 찾아갑니다. 슬슬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김보미 네. 선수인데 두 점차. 자, 우리 감독님도 계속해서 김병우 선수를 보여주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죠? 네. 자, 쩝쩝거리면서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네. 못하고 김병우 선수 난감합니다. 그렇죠. 표정의 변화를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왼손 부드러운 터치로 길게 봐야 돼요. 오, 짧게. 자, 리버스핸드 있죠. 와, 리버스핸드 3연타로 7대6 한 점차. 자, 이번 외로 안으로는 왼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세게 출발 그리고 3쿠션 내지 돌아오는 리버스 핸드까지 확률을 좀 끌어올렸습니다. 네. 잘 타고 올라왔고요. 좋아요. 돌리기 됐죠. 동점 탑니다. 자, 그렇게 어려워하던 김보미 선수가 7대7을 만들어내는 재력이 있습니다. 많은 두께로 회전 주고 그냥 쭉 밀어. 좋아요. 네. 네. 4연속 득점으로 7대7. 자, 세워치기 너무 자, 길어요. 자, 회전력이 회전력이 회전 와 살짝 넘어가요. 길게. 자, 일단 동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역시 H농협 카드는 승패를 떠나서 다들 전사네요. 전사. 네. 여기서 뭐 수비 전혀 단 1%도 생각지 않고 승부를 보겠다는 집념. 와. 자, 이제 두 점씩 남겨놓고 있고요. 김가영 바깥 돌리기. 자, 괜찮은가요? 오, 자. 너무 얇았어요. 네, 길게 빠지고 말았는데요. 중요한 승부처에서 공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김보미 선수가 막강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김가영 선수도 큐코치 살짝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중요한 승부처. 자,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시점. 자, 김보미. 자, 안으로 길게인데 좋습니다. 네. 자, 회전 쭉 타고 드럼서 대점 그리고 세 포인트 역전샷. 안으로 길게. 그렇죠. 안은 두께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작은 끌림 그리고 끝까지 유지하는 회전. 자, 쉽지 않아요. 네. 세포인트에서 아, 어렵습니다. 지금은 옆돌리기도 조금 난감하고. 자, 회전을 많이 주지 말고 조금은 얇은 두께로 대전 가야 돼요. 와, 우와, 좀 바싹 지났어요. 자, 그리고 나오면서 키스, 키스 빠지고 또 짧아져요. 자, 리버스 핸드 있어요. 아, 퍼져나갑니다. 자, 산 넘어 산이라고. 네. 돌고 돌아 결국에는 네, 돌아나갑니다. 네. 자, 빗겨치. 아, 그리고 이 키스도 타이밍 좋았어요. 네. 그러나 내공에 지구력이 힘이 빠졌어요. 아이고 힘들어 하고 네, 그냥 퍼지고 맙니다. 자, 두 점 남아있는 김가영. 네.
무리하지 않고 바깥 돌리기 시원하게 끌어치기 한번 갈 겁니다. 자, 회전이 자 실적 타고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네요. 0점 그리고 매치 포인트. 그냥 툭 쳤을 뿐인데. 네. 자 보실까요? 그냥 거의 직각으로 옆으로 그리고 회전 회전 회전. 자, 자 세포인트와 매치 포인트의 서. 밀리는 출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도를 잡는다는 거는 김가영이 아니면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주 뭐 연습이 잘 돼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자, 매치 포인트 김가영.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자. 세워치기. 자, 갑니다. 자! 오! 자, 한 번에. 와! 야, 다시. 아! 두 번 깜짝깜짝 놀라죠. 이야. 역시 당구는 재밌는 경기예요. 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경기 바로 쓰리굿샷입니다. 와,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자, 비켜치기로 간다면은 할 수 있을까요? 살짝 함정 있고 함정 없어요, 없어요. 와, 김포미. 자, 네, 승부를 7세트까지 끌고 나갑니다. 상대의 실수는 나에겐 기회라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준 김보미 선수의 비켜치기였습니다. 마음합니다. 1, 2, 3세트를 내주고 4, 5, 6세트를 끌고 가는 NH 노이카드. 네. 조금 많은 생각을 했다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비켜치기인데 그냥 느낌 그대로 그냥 쭉 들어갔어요. 자, 비켜치기 살짝 밀려 올라가면서 또 내려오는 흐름 잘 잡아냈죠. 자, NH 농협이 왜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네. 김보미 선수의 6세트였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승부를 보여준 김보미 선수. 네. 야.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세트 수와 3대 3. 이제 7세트로 옮겨가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자, 지금 3뱅크는 대략이 아니고 정확하게 23.3입니다. 네, 쏙 들어가야 되는 3뱅크. 자, 걸렸습니다. 됐죠. 23.3. 정확하게. 네. 소수점까지 맞춰내고 있는 응우현 선수예요. 딱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뭐 내공의 속도를 봤을 때는 워낙 자신감 있는 출발이었어요. 자, 이걸 위해서 타임아웃을 하나 딱 남겨놨었어요. 네. 자, 나온 점수 석점 되돌아오기 회전. 자, 과연. 오. 아, 투쿠션이에요. 네. 자, 이제 여기서 더 끌고 나지 못하는데요. 자, 완벽하게 코너에 진입이 돼야만이 가능했던 네. 원쿠션 쑥. 설정은 좋았는데, 자. 레이를 타질 못했죠. 레이를 타질 못했어요. 조금은 짧게 먼저 앞쪽에 맞았기 때문에 투쿠션에서 내 회전력이 조금은 소멸된. 네. 되돌아오겠습니다. 자, 오성우 선수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짧게 만들어내는 각도 뒤까지 봤어요. 네. 지금 이 배치는 바로는 안 나오고 뒤로 지금 시작된 공격입니다. 아, 잘 만들어냈습니다. 보시면 내공이 단쿠션에 붙어있기 때문에 자 끌림을 전달하기에는 절대 안 되는 그 당점이었기에 네. 돌아오는 파이브 쿠션 공략 일단은 잘 풀었어요. 다음 배치는 좀 어렵지만은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네, 다음 거 오성우입니다. 네. 자, 붙어 있거든요. 엄청나게 얇아야 돼요. 대회전. 자, 이걸 봤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하지 못합니다. 네. 아, 최선을 다했지만은 좀 어려운 배치였는데 잘 쳤네요. 횡단 더블 쿠션을 타고 다시 내려오네. 그렇죠. 네. 장장 단장으로 이어지는 더블 쿠션인데 아 이런 또 공격이 한 번씩 들어가줘야 또 쓰리 쿠션의 묘미를 한 번씩 느낄 수 있는데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응현 선수 이제 석점 남아 있고 옆 돌리기. 자 짧으면은 강력해요. 강력해요. 센터가 그렇죠. 솟아 올라갑니다. 못했어요. 자 왜 굳이 파란공을 먼저 일적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아 지금 노란공 옆돌리기 길게가 있었거든요. 레일에 붙어 있는 공이다 보니까 컨트롤이 좀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자 의문이에요. 네. 확실히 좀 의문이네요. 옆돌리기 길이가 네. 편하게 있었는데 그리고 문제는 파란 공이 쿠션에 그렇죠. 붙어 있었잖아요. 자, 아하, 키스. 자, 두 선수 모두 막바지에 도전하니까 긴장감이 묻어나는 스트로크에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격은 키스가 안 났더라도 밀릴 수밖에 없는 끌림이었고 자 오른쪽으로 대회전 짧게 가야 돼요. 대회전 자 일단 여기까지는 좋아요. 됐어요? 자 대회전 득점. 자 완벽한 두께와 그리고 일적구 노란공 위치 설정 모든 조합이 잘 이루어졌고 자 문제는 나머지 2점인데 분명히 원뱅크가 있어요. 자 파란공 옆돌리기도 있고 멀리 노란공 원뱅크 조금만 두껍게 출발한 다음에 짧을 수도 있는 자 끝내기 자 짧을 수 있어요 자 끝내기 짧을 수 끝내기. 있어요 와 자 와 한 번에 했습니다. 네 7세트 승부를 이렇게 마무리 짓는 하나 가드입니다. 네 자 집에 찾아가는데 오늘 하나 카드 빨리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돌고 돌아 멀리 멀리 돌아서 7세트까지 가는 접전 그러나 결국에는 웅웨인이 집을 찾아갑니다. 어마어마한 승부를 보여줬습니다. 네. 자 조재호 선수의 새로운 라인업이었는데 일단 패를 당했는데 그렇죠. 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이 라인업으로 7세트까지 가서 지긴 했지만은 잘 싸워줬고 그리고 김보미 선수의 이 뚝심을 한번 오늘 재검증된 날이었고 또 네. 앞으로 내일과 모레 또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직은 NH 희망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두 번의 우승을 거둔 NH 노원 마지막 5라운드 우승 거뒀던 하나카드 전체 승점에서도 앞서 있었던 농협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자 2점 나머지 뱅크샷으로 끝내는 저 과감함. 네. 자 선수들이 긴가 민가 했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은 네. 두껍게 출발했기 때문에 자 오전 3선승제에서 2승 압박을 그렇죠. 주기에는 아주 충분한 오늘 3차전 경기였습니다. 네 스포츠에서 딸 이겼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아빠는 네 김병호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너무 좋아합니다. 일단 팀이 우선이죠. 그렇죠.